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57조 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위터는 소송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쟁점은 우리 돈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머스크가 물게 될 거냐입니다. 차순우 기자가 좀 더 전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트위터 인수 의사를 밝힌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당시 계약 규모만 440억 달러로 우리 돈 57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계약 체결 두 달여 만에 돌연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측이 사용자가 불명확한 가짜 계정에 대한 현황을 비롯해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파기 선언 이유를 밝혔습니다. 트위터 측은 머스크의 계약 파기에 즉각 반발하며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브렛 테일러 트위터 이사회 의장은 인수 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규모는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머스크가 트위터 주가 폭락을 반영해 인수가를 낮추기 위한 벼랑 끝 협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머스크가 계약 당시 트위터에 제시한 인수 가격은 주당 54.2달러였는데 트위터의 주가는 현재 36.81달러로 32% 떨어졌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